네, 안녕하세요. 보컬 브리즈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지금 입고된 차량 더뉴 그랜저예요. 더뉴 그랜저 신차 패키지 입고해 주셨습니다. 신차 패키지. 신차 패키지 내용 작업 내용이 많은데 썬팅부터 언더 코팅, 그다음에 방음, 유리막 코팅, PPF 실속 패키지. 실속 패키지는요 본네트하고 생활보호 패키지 5종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블랙박스까지 시공을 의뢰해 주셨고요. 지금 이 차량은 두 번의 인수 거부를 하고요. 이게 지금 세 번째 입고된 차량이에요. 자, 인수 거부 두 번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더뉴 그랜저 가장 분량이 많은 곳 그 카페에서도 유명하죠. 대시보드에 그 틈이 벌어져 있어요. 이분도 두 번 다 그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 세 번째 차량에서는 HUD를 아예 그냥 옵션을 넣어버리셔가지고 출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입고된 이 차량은 다행히도 그쪽에 문제가 없네요. 다행히도 지금 검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신차 검수 리스트예요. 이렇게 리스트대로 하나씩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고 문제 있는 곳 사진 찍어가지고요. 차주분께 사진을 전송해드린 다음에 통화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 또는 문제가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인수 결정을 차주님한테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 그리고 차주님께서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거부를 하시는 거고 이 정도면 괜찮다 하시면 인수를 해서 바로 작업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지금 이 더뉴 그랜저에서 아쉬운 점은요. 트렁크예요. 트렁크. 이 트렁크 단차들이 이 단차가 지금 오는 차마다 다 그래요. 지금 이 트렁크가 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트렁크가 단차.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이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트렁크 이 가니쉬하고 트렁크 엠블럼 바로 위쪽이에요. 이 사이가 그나마 이 차량은 좀 낫네요. 기존에 지금 두 번의 인수 거부를 했었는데 두 번의 인수 거부를 했던 차량은 전부 다 저 부위가 상당히 들떠 있어가지고 안에 있는 부품이 보일 정도로 눈으로 보일 정도로 틈이 많았어요. 근데 이 차량은 그나마 저기 없네요. 하지만 지금 트렁크의 이 단차는 조금 아쉽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트렁크가 좀 더 위로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탁 걸려요. 조금 아쉽네요. 저희가 지금 매일 신차 패키지 시공이 들어오고 매일 신차 검수를 하는데 거의 매일 하는데 저희가 그 하다 보면은 신차 검수를 하다 보면 기아 차량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덜해요. 현대차는 아, 좀 각성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들어오는 차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차가 없습니다. 조금 여기 지금 작업 끝난 차량 여기 소렌토 차량 신차 검수 해가지고 작업했는데 검수 시에 문제가 아예 없었습니다. 이 차량은 뭐 트집 잡을 게 없어요. 현대차는 트집을 안 잡으려고 해도 그냥 트집이 다 보여요. 그냥 트집이 아니라 그냥 다 보여요. 뭐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나마 다행인 건 도장 까진 데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저번 달에 산타페 신형 모델 들어오는 족족 도장 까진 군데가 한 4군데 5군데씩 있어요. 그나마 이 차량은 도장 까진 건 없습니다. 단차, 트렁크 단차 한 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검수를 지금 다 진행을 한 다음에 차주님하고 조율을 해서 인수를 할지 안 할지 해서 인수가 되면 바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신차 패키지 언더코팅까지 같이 요청해 주셨고요. 지금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시공이 되었고 탈거했던 모든 부품들 장착을 한 상태예요. 자, 이렇게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그리고 실러 보강, 그 다음에 휀다 방음, 휀다 방음까지 같이 시공을 해주셨어요. 휀다 방음 이렇게 부틸 매트가 붙여지고 그 위에 세라믹 언더 코팅이 시공이 된 다음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 휀다 머드 커버 안쪽에는 흡음재가 적용이 됩니다. 휠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과 공명음을 차단해 줄 수 있는 흡음재고요. 자, 이 제품은 난연 소재입니다. 난연 소재. 불이 붙지 않고 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든지 흡음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자,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이렇게 시공이 됐습니다. 자, 썬팅 작업이 끝났고 이제 유리막 코팅도 지금 막 시공이 되었어요. 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된 차량 시공하기 전하고 완전히 달라져. 자, 이렇게 시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블랙박스랑 보조배터리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딜러분께서 이렇게 번호판을 갖다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작업을 다 끝나고 번호판까지 장착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신차 패키지로 입고를 하시면 원하시는 모든 작업 한 번에 시공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뭐 일사천리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비대면 하잖아요. 대면할 필요 없습니다. 차를 탁송을 시켜주시면 검수부터 작업까지 한 번에 다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차주분께서 오셔가지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불하시고 결제하신 다음에 차량을 다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명과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차 패키지 이용해 주시면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원하시는 모든 작업 비대면으로도 이렇게 가능히 하시니까요. 이렇게 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블랙박스 지금 시공을 하고 있고 배선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선이 연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장착만 하시면 지금 장착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장착을 하고 있고 블랙박스 지금 모델이 뭔가요? 하임뷰 LX3000 모델이요. 하임뷰 LX3000 모델. 가성비 지금 최고의 모델이죠. 신차 지금 출고하셔가지고 블랙박스 장착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10대 중에 한 7, 8대는 아마 이 제품이 나갈 거예요. 이 제품이 가성비는 최고 좋은 제품입니다. AS 좋고요. 그리고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는 이렇게 안쪽에 항상 이 차량을 타시면서 이 보조배터리의 배터리 양이 얼마나 있는지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보조배터리 용량을 체크를 하시면서 타실 수가 있습니다. 딱 타면서 체크하고 아 이 정도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차량 작업을 할 때 작업자분들 이렇게 보시면 자 고객님의 차량에 탈 때는요 딱 맨발로 타세요. 맨발로 신발 딱 벗고 이렇게 맨발로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신차 패키지로 입고되어서 지금 최초의 언더코팅, 펜다 방음, 그 다음에 실러 보강, 그리고 썬팅 반반사 필름, 그리고 PPF 실속 패키지, 본네트와 생활보 패키지를 같이 하는 실속 패키지에다가 그리고 지금 막 시공되고 있는 블랙박스 그리고 보조배터리 이렇게 신차 패키지로 입고해 주셔가지고 한 번에 시공이 다 끝났어요. 자 지금 아예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유리막 코팅을 지금 올렸고 이제 열 처리, 유리막 코팅 경화를 시켜야 돼요. 열 처리. 열 처리 하면서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릴게요. 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끝나고 열처리실로 지금 이동을 했어요. 열처리실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렇게 열처리 기계를 켜서 고온으로 이 코팅을 경화를 시켜주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시공하는 부스보다 양쪽 폭이 좀 적습니다. 이게 뭐냐면 효과적으로 이 차량의 열을 전달하기 위해서 딱 좋은 사이즈로 해놓은 거예요. 양쪽 측면 쪽을 이렇게 폭이 한 60cm
차량에서 한 60cm 열 처리 기계까지 이렇게 해놓는 게 열, 차량이 열을 전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에요. 너무 가까워도 안 좋아요. 너무 가까우면 이게 차에 열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체, 이 스틸이 너무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안쪽에 있는 플라스틱이 녹을 수도 있습니다. 배선이나 이런 것들이. 자, 보시면은 이렇게 열 처리가 양쪽 식면에 4개. 그 다음에 본네트에 열을 줄 수 있는 이 열. 그리고 이쪽 측면에도 4개. 자, 후면에도 있습니다. 후면에. 이렇게 해서 지금 열 처리는 여름철에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리고 가을이나 겨울, 겨울철에는 약 한 2시간 정도 열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열을 완전히 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 처리를 하면 열을 가할 때, 지금 현재 이렇게 열을 가할 때 그 경화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열을 가할 때도 되긴 하지만요, 열이 가해졌다가 서서히 온도가 떨어지면서 그때 경화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열을 서서히 떨어뜨려야 돼요. 열 처리 끝났다고 그냥 밖에 빼서 팍 열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천천히 열을 떨어뜨리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열 처리까지 해서 시공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코팅, 탑코트가 올라가요. 탑코트가 끝나고 나서 또 열 처리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작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는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기본적으로 더블 코팅이에요. 베이스 코트 올라가고 열 처리, 탑코트 올라가고 열 처리, 이렇게 두 번의 코팅과 두 번의 열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네, 열 처리 작업이 막 끝나고 이제 다음 날이에요. 이제 다음 날 하루 묵히고 다음 날 이게 탑코트가 올라간 다음에 지금 탑코트를 올렸어요. 탑코트 시공을 하고 난 후에 지금 모습인데, 보시는 대로 광빨, 네, 광택도죠. 광빨 한번 보세요. 광빨. 진짜 광빨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자, 이렇게 이 촉촉한 이 광빨. 자, 지금 촬영은 카메라로, 그 카메라가 여기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자, 아이폰 11 프로 맥스입니다. 네.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이 정도의 광빨. 자, 이게 저희 브리지 코리아의 듀라힐 더블 코팅 유리막 코팅이에요. 자, 스크래치가 복원되는 유리막 코팅. 지금 탑코트까지 이제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열 처리 한 번 더 하면 이제 모든 시공은 끝나요. 유리막 코팅은 이제 1박 2일 코스로 더블 코팅 시공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모든 시공이 끝납니다. 밖에 나가서 한번 광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벌써 윤기가 다르죠? 이 물광. 자, 보시면 이게 썬팅이, 이게 반반사 필름이에요. 반반사. 자,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블랙으로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반반사 느낌의, 네, 이런 필름. 보시면은 실내에 운전자가 아예 보이질 않죠? 네, 아예 안 보입니다. 아예. 보시면, 자, 운전자가 거의 안 보이죠? 그리고 실내에서는 밖에가 너무나 잘 보이는. 자, 본네트 PPF 전체 시공이 되어 있는 거고요. 본네트는. 자, 이렇게 좋은 광빨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크래치까지 복원이 되는. 자, 시공 후에 스크래치가 나는 게 복원이 되는.
제품. 자, 요게 듀라힐 유리막 코팅이에요. 자, 저희 브리즈 코리아 전국 통합번호 1688-2526이고요. 무료 전화예요. 전화를 거시면은 상담, 다음에 문의, 예약까지 한 번에 모든 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차 패키지부터 신차 검수, 모든 시공할 수 있는 브리즈 코리아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매일 좋은 영상 업로드 하고 있으니까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브리즈 코리아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